배고파, 배고파. 어, 잠깐. 열일하십니다. 열일하세요. 아, 이제 오토 있어야 돼요? 자, 안녕하십니까. 짱 캠핑의 장빈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마이캠프 뒤풀이 날입니다. 마이캠프 때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 시간들이 조금 적었다고 하셔가지고 뒤풀이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이캠프 뒤풀이 캠핑을 왔고요. 오늘 한 16팀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들꽃 피는 언덕 캠핑장이라고 해요. 네, 여기 처음 와봤는데 짐을 아래다 놓고 옮기는 거 빼고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모일 장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아파요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솔캠이고요. 오늘 조그만 텐트 치고 오늘은 영어권 날씨인데 툴콘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조그만 텐트 가져왔으니까요. 가능한지 한번 오늘 자보고 내일도 한번 자보고 버텨야죠. 뭐 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조그만 텐트라 조그만 텐트라 괜찮아요. 여기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진짜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지금. 조그만 알파인 텐트니까 이게 툴콘 하나로 되겠죠. 영하권 날씨라고 해도 어차피 장기장판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쵸? 예스. 그렇세. 이렇게 하면 다 됐지 뭐. 이거 하면 다 다친 거지 뭐. 이거 하면 다친 거지. 좋았어. 다 했네. 뭘 다 했어. 자, 이거는 조합캠프에서 제가 캠핑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놨던 자주매트예요. 야, 이거 처음 뜬다. 처음 써. 와, 처음 샀는데 솔로 캠핑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놨어. 응? 아이니 안녕. 아이니 안녕. 거기 아래 잡을 거야? 둘만 오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날씨 진짜 추워져도 영하권이네. 영하권 쌀쌀해지면서 산속이라서 또 영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여기 도착해 해가 있을 때 아까 2도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라미님이 패딩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나올 때 분명히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 됐어 뭐 남자가 뭐 그랬는데 아직 올 걸 그랬어. 너무 춥네. 바닥만 따뜻하면 우리 또 잘 자잖아요. 잘 자잖아요 우리. 예. 입이 지금 얼어버렸어 지금. 너무 추워요. 하지만 저는 누굽니까 제가. 예? 짱캠핑이 아닙니까. 영하 20도에서도 캠핑을 한 우리 짱캠핑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추위는 문제 없습니다. 밖에서 우리 그냥 영하 20도에 그냥 막걸리가 실시간으로 얼으면서 그냥 밖에서 캠핑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쵸? 그 영상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좋아. 아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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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늑스. 이렇게 하면 완전 따뜻하지 뭐. 끝났지 뭐. 제 의자. 의자는 하나씩 뭐 가지고 와야 되니까. 오늘 테이블도 안 필 거예요. 테이블도 다 다른 분들이 가져오셔가지고
부족하면은 언제든지 뭐 차에 있으니까 꺼내면 되고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느낌에. 배고파 배고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만지면 그렇게 됐어. 고리가 보여? 네. 진짜? 약간 요 밑에 쪽에 먼저 보세요. 네, 한번 볼게요. 이게 목성이래요 여러분. 목성. 야 지금 목성이랑 토성 그리고 알비레오. 알비레오라는 그런 별도 봤습니다. 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이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 여기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여기 좀 약간 노지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쪽에서 세팅하신 분들, 여기 크레님이랑 여기 포니 발렌타인님이랑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길로 쭉 올라가시면 여기는 우주를 줄게님, 그리고 저 위에 홍이아범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위쪽으로 산속 사이트가 또 있어요.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오면 이런 거 많이 먹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드셔. 이렇게 드셔. 이렇게. 어, 장마이다. 야, 장마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는. 와! 와! 야, 장관. 자 여러분 새벽 4시입니다 지금. 야 여러분 지금 뭐 이야기꽃이 피어가지고 지금 끝도 없이 지금 얘기하다가 네, 새벽 4시가 됐는데 지금 들어왔거든요. 지금 바다 겁나 따뜻해요. 와 확실히 전기장 빵빵하게 틀어놨더니 겁나 따뜻하고 이불도 이렇게 덮고 자면 굉장히 따뜻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툴콘 이렇게 틀어놨거든요. 밖에다가 그리고 신발을 놓으면 추울 것 같아서 지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발 엄청 시리잖아 밖에다가 놓으면은 내일 아침에 신을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오늘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다 내놨더니 다 얼었네 이거. 와 장난이다. 이만큼 춥습니다. 영하 4도예요. 자 여러분 잘 자요. 너무 추워 오늘. 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와 진짜 장난이에요. 잘 자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히터를 틀어놔가지고 사실 건조할 줄 알았는데 이 생각보다 이렇게 결로 때문에 살았어요. 별로 안 건조하고 잘만 하더라고요. 아, 네, 결로가 좀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히터를 틀어놔도 괜찮아. 지금 이렇게 1단으로 틀어놨는데 너무 잘 잤습니다. 아니 근데 영하 5도네 지금. 아침에 새벽에 더 떨어졌겠네. 영하 7.7도.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일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과 별로 없어요. 근데 아침 먹는 거지 뭐. 진짜? 우와. 아 이게 렌즈구나. 저 앞에 노란색. 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태양 뭐 별 그거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찍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보세요. 아. 제 앞에 가리면 살아있죠. 여기 캠핑장 한번 소개시켜 드리자면 여기는 유일한 단점이 차를 여기다 대고 전동 카트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트가 이 왼쪽 붙어 있는데 이쪽에 한 두 팀에서 세 팀 여기다 댈 수 있고 그 위층에 또 두 팀 세 팀 저 위에 세 팀 이쪽 세 팀 그리고 저 안쪽으로
또 사이트가 또 있어요. 독립된 사이트. 근데 거기는 차 카트까지는 못 들어가고 지금 옮겨야 됩니다. 여기 남자 화장실이고요. 여기 좌변기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샤워실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된데 여기 전자레인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개수대가 3개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3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요 건물이 이제 사장님네가 카페도 좀 운영하고 계세요. 카페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쪽에 개수대랑 화장실 있는 건물 그리고 이쪽 보면은 좀 경사가 이렇게 지긴 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잔디 광장이 넓게 있습니다. 네, 넓게 있어서 여기에서 그냥 아이들 뛰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는 조금 떨어지는 길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보이는 저 지붕이 축사입니다. 축사. 그래서 축사이기 때문에 조금 냄새는 좀 날 수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뭐 공이 넘어가거나 그러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항상 이 안쪽에서 놀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저 골프 치시나 봐요. 그래서 골프공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쪽에 두 팀 그리고 여기도 두 팀 여기 가운데는 세 팀도 될 것 같아요. 전기도 코드도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세 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이 조금 넓은 공간인데 여기가 한 세 팀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이쪽에 두 개를 도킹하고 하나 그리고 제 텐트 조그만하게 하나 있고요.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있는데 간이 화장실인데도 되게 깔끔하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면대랑 지금 화장실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있고 이렇게 쭉 가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또 여기도 한 세네 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여기가 약간 노지 느낌이 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이 옆에는 또 글램핑장이 또 있어요. 글램핑장이 또 있고 이 길을 따라서 독립 사이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독립 사이트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 한 두 팀, 세 팀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에 두 칸, 세 칸, 3층까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쪽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또 그 개수대랑 이렇게 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홍이 아버님 오늘 이제 일 때문에 가셔야 돼서 이렇게 옮기고 계십니다. 짬빠 조심히 가세요. 아, 이 김치찌개 엄마 시즈닝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비닐 텐트에 투명 텐트에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하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어우 이야 이야 아우 장난 아닌데 여기 어우 양고기 티본 와우! 와우! 이렇게 들어가, 해가. 기가 막히네, 또. 예. 와우! 예! 제대로. 이거거든. 이거거든. 다 열리지 않아요. 그만큼이라도 일단. 뽑았어! 들고 와요, 그러면은? 예, 제가 가져갈게요. 자, 배달 갑니다. 배달. 자, 파전 드세요. 와, 우중충하다. 와, 우중충해. 아이고, 우중충하다. 자,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전을 부치고 계십니다. 이건 지금 너무 약해. 너무 풀어줘서 안 돼. 이걸로. 아, 이거 밑밥까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본인이 펼치는 게 아니라서. 아, 이거 내가 시작한 게. 예! 셰프!
실패! 자, 이 시간 실패하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막걸리 한잔 따라와. 실패하면 원샷 합니다. 자. 아, 그럼 원샷 해야지. 자, 갑니다. 도전! 도전! 실패! 오! 여기 약간 걸러졌지만.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우와! 우와! 봐요, 저. 그지? 아저씨가 최총기 이하 24회. 최.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살아. 우와! 이야. 불도 있고, 와, 씨. 대박. 우와! 오늘 보차가 정업도 요새 캡처 많이 생겼는데 쟤네도 이미 시즌 안 돼. 다둥이집이 오셔가지고 내 집에 난 처갔지. 너 그랬대? 맛있어. 맛있다. 저희는 애들이 안 먹어서 그나마 김밥은 먹어서 생겨온 아이.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야. 대박. 우와 대박이다 이거. 와 국물 꼬얀 거 봐. 와 요즘 이거 그냥 이거 팔더라 알밤을. 대박. 문어 제대로다. 문어 제대로야. 어제 우리 어제 남은 기대 봤어. 원숭이 올라갔다 씨. 이미 출고가 올랐잖아. 그러면 오를 거예요. 뭐. 오, 은근히 잘 차시네. 오, 은근히 잘 차시는데? 막걸리 한 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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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차요? 이쪽, 이렇게 보이고 차야 되겠어. 잘 안 보여. 아이고, 씨. 자, 여섯 개 쉽지 않아. 지금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여섯 개 쉽지 않아요. 네, 여섯 개. 고! 이겼다! 이겼다! 승리! 예, 막걸리 한 잔. 자, 이겼어요. 아, 제대로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누가 만든 거지? 이게 누가 만든 거야, 이거? 하지. 네, 오늘은 이렇게 짱캠 포차를 만들어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자유롭게 놀고 있습니다. 네. 긴 하루 지나 뚝배기 안녕하세요. 자, 체포하러 왔습니다. 아, 아우, 아우. 마지막 밤이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이런 얼굴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어제 먹은 것도 잠깐 치우고 그러고 오늘 정리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짠모닝. 자, 오늘도 역시 1단으로 이렇게 틀어서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어우, 되게 뜨끈뜨끈해요. 어저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춥지 않냐고 하지만 되게 따뜻하게 그렇게 잘 잤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진 않겠지? 하늘이 지금 기가 막히게 아 지금 빨리 쳤어야 돼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비한 방울 맞은 것 같아요. 비 온다고요? 진짜? 한번 맞았어? 아씨 이것이 짱캠핑의 힘. 예. 이게 토스트 맛집인가요? 이 자리에서 다 10년 동안 토스트 만고 오신 멜리사님입니다. 몇 살인 거야? 공돌이 하나 있어? 막 쓰레기통 완전 새 거로 그냥. 이 시나몬 이게. 근데 또 닮은데. 아침부터 욕하는 줄 알았네. 시나몬 그래. 좀 다르네. 아. 이번 단장캠은 아무 스케줄 없이 그냥 먹고 놀기만 했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아니면 다음에는 조금 보완해서 스케줄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때 마이캠프 때는 꽉찬 스케줄이었고 저는 이런 좀 여유 있는 이런 계획 없이 놀고 먹는 이런 캠도 좋아해서 그냥 번갈아 가면서 이제 뭔가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뒤풀이처럼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라떼님. 이번 스케줄 없는 이런 널널한 캠핑 어떠셨어요? 절대 널널하진 않았으나 그렇지 여기는 베이스 캠프 해가지고 마이 캠프의 뒤풀이였거든요. 그때 아쉬웠던 그런 큰 행사의 아쉬움을 또 지루하게 제대로 된 뒤풀이 한 것 같고 또 속 깊은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리고 편안하게 다 누가 허락할 것도 없이 다 맛있는 것들 다 갖고 와서 먹고 쉬고 즐기고 그랬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마이 캠프의 후속 아워 캠프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우리 멜리사님이랑 라티님이랑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리사님, 라티님. 아유나빠 말고. 안 춥냐? 아, 나 젊다, 젊어. 젊어. 이거 어제 김장 한 거잖아. 나 대가리 줘야 돼. 대가리 너. 나 먹어. 진짜? 김치 먹어. 콜로 적. 야 장난국수 먹어라. 진짜 맛있어. 8명분. 왜 기침하면서 반팔 입고 저러고 있는 거야? 멋있어. 하나도 안 멋있는데. 반갑에.
짐 많다. 뭐 솔로캠이 이렇게 짐이 많아. 이번 캠핑은 정말 스케줄 아무것도 없이 먹고 놀고 좀 했습니다. 예, 좀 추운 날씨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들, 아이들,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솔캠 그리고 아이만 데리고 온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예,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불편한 그런 캠핑이었습니다. 감기 많이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감기가 엄청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 텐트는 제가 솔캠, 겨울 솔캠으로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된 그런 텐트입니다. 일단 영하 5도까지는 툴콘 하나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아, 물론 전기장판 빵빵하게. 그러니까 제가 파워뱅크를 가지고 극동계도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이트라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컨텐츠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 진짜 크다. 와, 대박. 야, 이거 나 처음 본다. 요 19짜리 멀티탭. 와, 진짜 크다, 이거. 이런 거 얼마예요? 6만 얼마 주고 샀어요. 6만 얼마? 어우, 비싸기도 비싸구나. 불라, 안 돼. 야, 진짜 크다. 처음 봤다, 그런 거. 와, 소름.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찬물로 뜨거운 물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고 치솟았는데 반대로였어, 이게. 이렇게 뜨거운 물 나와요. 아, 뜨거운 물 잘 나오는데.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카트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윤 아버님. 한 열 몇 번을 저기 밑에 다 짐을 옮겨주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 아리베이 계셨다고 합니다. 야, 바람이 갑자기. 그나마 가는 날 불어서 다행이다. 아. 2박 3일간에 먹고 자고 놀고, 아, 정말 그런 릴렉스하고 힐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서 우리만 있어서 되게 자유롭게 좀 놀았던 것 같고, 이런 모임을 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와주셔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되게 좋아해 주시고, 네,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캠프 때는 정말 너무 많은 빡빡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 뒤풀이캠은 정말 아무 스케줄 없이 그냥 먹고 자고 녹음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제가 스케줄 하나도 안 잡고 저도 그냥 같이 여기에 소속돼서 먹고 자고 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놀았습니다, 아주 그냥. 앞으로도 단짠캠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단짠캠 5회라고 말을 하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제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짠캠 5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단짠캠 6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회 때 6회 먹나?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짱캠핑 다음 영상으로 고!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아, 이야. 아, 뭐 좋네요, 여기 뭐. 아, 피크닉이네, 피크닉. 응? 아유라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더!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Ja sinu häälekke laulda, ja sinu süda saab tantsida. Ja sinu häälekke laulda, ja sinu süda saab tantsida.